번째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의 용도지역 지정 효과입니다. 1번 건축 제한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한 장 넘기시면 두 장 넘기시면 36페이지에 건폐율, 용적률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신 게 용도지역제와 관련되어 대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공유서면 매립 시에는 고시는 따로 하고 입안과 결정까지만 생략하는 반면 전산택에 해당되게 되면 결정 고시까지 생략한다.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거기까지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 관할구역의 면적이 서울의 한 70%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곳에 조사 측량하고자 한다면 한 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 여러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을 최대 한도로 개발하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농림지역인데 불구하고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함부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규제를 가하고자 정해놓은 것을 행위 제한이라 하고 용도지역마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제한해버립니다. 그것을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며 이러한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크기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 제한하게 됩니다. 만약 비도시적인 관농자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건물의 크기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낮게 책정하고 주상공의 경우는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을 높게 측정하게 되는데 이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건폐율에 대한 기본 공식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하고 여기 건폐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용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이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대지의 면적이 100인데 건축돼 있는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때 건폐율은 50%이고요. 만약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이곳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60%라고 하면 대지 면적 중에 60%인 12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된 기본 공식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도화지에 물건 올려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보면 그것이 건축 면적의 개념으로서 평면적인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지하층은 특정인이 인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 산정 시에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지상층에 노출되어 있는 연면적만 용적률 계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건물이 지하 1층이고 지상층이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만약 50제곱미터라고 하면 그만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지만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은 150이고 만약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런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용적률은 150%입니다. 만약 용적률이 300%라고 하면 대지 면적이 100이었을 때
그 3배인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지상층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자원에 관한 문제로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시험에 냈고 작년에 건폐율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용적률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가 함께 봐나가십니다. 우선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32페이지에는 용도지역 지정효과로서 건축 제한 규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단독대 건축할 수 없는 곳,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단독대 건축할 수 없다. 확인해 주시는데 유통상업지역은 24시간 대형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소음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곳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에는 단독대도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은 공해공장이 위치한 것으로서 공해가 심각하거든요. 잠잘 때 방독면 쓰고 잠자는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에는 단독대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키십니다. 대신 조금 이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파트는 개발의 상징이거든요. 개발의 상징이기 때문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로해 놓으시고 녹관농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녹관농자에는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층수가 4계층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기 때문에 녹관농자에는 아예 건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을 확인해 주십니다.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도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면 규모 큰 아파트는 당연히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 추천했습니다. 여기 일반공업지역은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이 들어가는 곳으로서 규모 큰 공장이 들어갑니다. 규모 큰 아파트 주거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으시는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단독택만 건축하는 것이지 공동택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서 4층 이하만 건축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번 학교 찾으셨죠? 여기 학교는 전용 공업지역에는 학교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는 체육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운동장 100m 달리기 할 때 전용 공업지역에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방독면 쓰고 달려야 되는데 제대로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는 전용 공업지역에는 절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유락시설은 모든 상업지역에 건축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숙박시설 찾으셨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동원해 놓습니다. 자연 녹지 중에 관광지라고 하면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건축할 수 있는데 한 3, 4년 전에 우리나라의 중국 관광객이 워낙 많이 찾아오다 보니 숙박시설이 부족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건축과 관련되어 규제를 대폭 풀어놨는데 사드 여파 때문에 지금은 숙박시설이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시사성 있는 문제로 파악해 주시는데 최근 준공업지역, 가끔 산업단지라 불리는 곳에도 호텔이 한두 개 들어가 있는 것은 그곳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관광지인 자연녹지라고 하면 당연히 만들겠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우리 펜션에 만들어지는 곳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저한테 어디에 펜션 자리 좋은 데 있냐고 물어보는 분이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공급 과잉이던데요. 그래서 숙박세와 관련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설치 금지 지역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시는데 이쪽은 이렇게만 잠깐 파악해놓습니다. 그냥 저를 믿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부터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주택과 비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저 주택 중에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곳, 방금신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경우는 단독택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곳, 얘는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결과 나오게 된다면 모의고사에서나 출제될 수 있는데 저는 안 됩니다. 왜?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면 얘 한 7년, 8년 뒤에 나오거든요. 우리 7년, 8년 동안 계속 공부할 마음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비주택으로 근린 생활시설을 약칭해서 근생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가 건물 중에 90% 정도가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여기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을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종 이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번 요약 과정에서는 제가 건축할 때 다시 한번 일종 근린 생활시설과 이종 근린 생활시설을 구분해 드릴 겁니다. 그 중에 일종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또는 도난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곳 공중화장실입니다. 제가 안 했나 봅니다. 112에 전화하게 되면 112에서는 돈은 분실할 수 있지만 지갑에 돈은 많이 들었는데 지갑이 3만원짜리도 있거든요.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그 지갑만큼은 찾을 수 있다면서 공중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에서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파출소 한번 찾아가셔야 되고요. 여기 파출소는 바닥 면적합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1000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출소가 300평 이상 되는 것 본 적 없습니다. 300평 이상이면 걔는 경찰서이지 파출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닥 면적합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1000 이상은 업무시설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출소 방문하셨다면 주민등록증이라도 재발급받기 위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동사무소 찾게 되는데 동사무소를 최근 지역 자치센터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역자치센터는 지금 뭐다? 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이 세 곳을 돌아다니셨다고 하면 배도 고파지기 때문에 뭔가 간단하게 요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 들고 오셨습니다.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으로서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하는데 만약 저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의 크기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1종은 규모 작은 것, 2종은 규모 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2종 근린 생활시설은 보통 술집이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가끔 저 휴게 음식점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일반 음식점이 있거든요.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판매하는 식당으로 이해하시고 걔는 꼭 생활에 필요 없기 때문에 1종이 아니라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설은 휴게면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바다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일종이고 300 이상이면 2종 휴게음식점과 비교되는 일반 음식점이라면 어디에 해당한다? 2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버닝썬이 원래 위락설 유흥업소로 신고돼야 되는데 편법으로 탈법으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버닝썬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규제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사성 있는 문제로 파악하실 때 일반 음식점은 어디에 속한다? 2종 근린 생활설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하셨다고 하면 소화시키기 위해 운동하셔야 되는데 구기운동 중에 가장 공이 작은 것은 탁구공입니다. 그래서 탁구장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종 근린 생활설이고 얘보다 공이 큰 게 있습니다. 골프공, 테니스공, 볼링공 좋아하는 거 하나 있으시죠? 얘는 2종. 탁구공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 해서 500 미만일 때는 1종 근린 생활설이 되게 됩니다. 가끔 태권도장이나 금도도장이 주택가 주변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걔도 바다 면적하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셨으면 샤워하러 어딜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7층 가시면 되죠. 목욕장이라 하고 그리고 이 목욕장에는 이용원과 미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로서 이후 명칭이 바뀐 것도 있지만 60년대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장이나 이용원, 미용원이라는 말 쓰게 되면 다들 북에서 넘어온 사람으로 착각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 1종. 그리고 우리 원자로 끝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조사는, 침투론, 안마원, 산후조리원. 원자로 끝나면 모두 1종입니다. 대신 안마원이면 1종 근린 생활설인데 안마 시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북경식 안마해 주는 곳 있던데요. 걔라면 맹인이 나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안마치소로서 2종 근린 생활설이고 안마원이라면 1종 근린 생활설. 끝에 원자로 끝나면 무조건 1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씻고 단정을 하셨다고 하면 건강검진 받으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의원. 만약 병실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는 병원이라 표현하고 걔는 의료시설 되는 반면 의원이라 표현하게 되면 1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방문하실 수 있죠. 그리고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집에 돌아가실 때 소매점을 방문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가끔 제철 과일 판매하는 그런 가게 들여서서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하나, 몇 주 개 있습니다. 만약 동물병원이라고 하면 1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2종이다. 2종이 맞습니다. 애완견 키우는 분도 계시지만 안 키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생활에 꼭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변전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걔는 1종이다, 2종이다. 1종. 전기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독서실은 1종 근린 생활실이다, 2종이다. 2종입니다. 잘 찍으시는데요. 몇 번 연습해 보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고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면 죄다? 1종 근린 생활세리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나 금융업소와 관련되어 그 바다 면적에 따라 건축의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 부동산 중개업소의 바다 면적합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종 근린 생활세료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 중개업소, 금융업소가 있다면 얘는 업무시설로 보게 되는데 기획부동산이 자주 운영하고 있는 크기가 여기고요.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 중개업소 있다고 하면 걔는 500미만으로서 이종 근린 생활세입니다. 10평이 채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1종. 중개사법에서 한번 하지? 중개업 설립 등록 요건에 사무실 면적, 사무실, 예, 모릅니다. 제 탓이죠. 대신 지금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축할 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는데, 특별히 중개업소의 규모가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종, 30 이상 500 미만일 때는 2종, 500 이상일 때는 업무시설이다. 그리고 우리 ATM기만 설치되어 있는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 크기는 10평이 채 안 되는데 걔가 보이면 1종.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공부하시면서 우리 건축제한 규정과 관련되어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이라는 것 기억하셨다면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대표되게 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디건 관계없이 항상 만들 수 있다 생각해 주시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2종 근린생활시설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집인 일반 음식점인데 조용한 주택가에 술 판매하는 곳 생기면 상황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저 술채에서 돌아다니는 문을 보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허용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데 특별히 부동산 중개업소로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은 뭐다?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얘는 원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조례로 허용하면 건축 허용하면 아파트 단지 앞에 상가 건물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조례에서도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적 차지라고 하면 어디?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해주십니다. 그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2종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되어 산 꼭대기에서 술을 판매하면 등산할 때는 상관없지만 하산할 때 낙상사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관악산이나 또는 남산이 대표적인 보전 녹지지역이거든요. 이 보전 녹지역에서는 술 판매하는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꼭대기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십시오. 얘가 안 된다면 얘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경우에도 술 판매하는 2종 근린생활시설은 함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것은 얘입니다. 앞서 보셨던 이러한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용도적 관계없이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잡아놓으시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술집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최소한 전용 주거지역에는 절대 건축할 수 없다. 그거는 꼭 한번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독택, 아파트 그리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 정리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학교. 초중고등학교는 전용 공업지역에는 학교를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문학설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에만? 상업지역에만. 그리고 유락설과 비교되는 것이 숙박설인데 이 숙박설은 아주 예전에는 상업지역에만 건축했었습니다. 점점 규제 풀어서 상업지역 외 중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는 숙박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준주거지역에는 숙박설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 준공업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이러한 곳에만 숙박시설 건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는데 여기 숙박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숙박시설이 공급과잉으로 완전 불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숙박시설은 준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지만 준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그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 주택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건너뛰시더라도 이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는 곳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건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단독택과 아파트에 관한 사항 나왔고 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락실 나왔고 숙박실 나왔기 때문에 이종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도시군 계획 조례를 형하면 일반 주거지역에도 이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니, 다음 주에 제가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2번 그냥 지나십니다. 양가로 2번 지나십니다.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녹관농자에는 몇 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다? 4층이야. 그리고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4층. 그리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동택 건축할 수 없다는 것 기억나시죠? 공동택 아니라고 하면 단독택 형태라고 하면 3층 이하의 다가구택, 3층 이하의 다중택이 만들어지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녹관농자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4층이 아닙니다. 걔는 더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건축할 수 있는 곳 1종 일반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관리지역, 뭐 자연취락지구 나오는데 그렇게만 한번 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3번 그냥 지키십니다. 양가로 3번 그냥 지키십니다. 양가로 3번까지 공부하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찾으셨죠?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의 행위 제한 찾으셨죠?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 제한입니다. 1번입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대한 행위 제한,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 적용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지역으로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지역 내 미세분 용도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보전 녹지지역 줄쳐 놓습니다. 잠깐 이해만 해놓습니다. 얘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린생활시설 중에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뭐란다? 1종.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은 2종. 그래서 지갑 분실했을 때 찾아가는 곳. 예. 어딜 돌아다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걔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줄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함께 보시면서 공유수민인 바다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이웃한 용도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같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반 결정 없이 준공 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수민 바다가
매립하게 되었을 때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절차 생략하지 않고 2년에 걸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2년 동안은 용도 지역이 결정된 상태이다. 미정인 상태이다.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이 미정이었을 때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개발 행위와 관련된 규제는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완화시켜야 되겠습니까? 강화라고 제발 해주십니다. 만약 특정 용도 지역에 속하지 않았다고 특정 용도 지역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곳에 63빌딩 만들게 되면 원래 63빌딩은 상업지역에 만들어져야 될 건물인데 용도적인 미정인 곳에 그런 63빌딩 만들게 되면 이후 용도지역이 결정되었을 때 만약 농림지역으로 또는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건물은 그냥 놔둬야 된다. 철거해버려야 된다. 철거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 지역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대신 용도지역이 미정이었을 때 해당 지역에 작은 건물 건축하게 했다가 향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되게 되면 얘를 증축해서 1층짜리 건물을 63빌딩 만드는 것 가능하죠. 만약 용도지역 미정인 상태에서 용도지역 미정인 상태에서 규제를 대폭 풀어주게 되면 풀어주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나중에 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미정인 경우에는 행위 제한이 가장 심한 곳 어디다? 도시역 관농자 중에 행위 제한이 가장 심한 곳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기공주가 세종시로 용도지역 변경되었을 때 건설지역이 지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지역에 어디가 주택 만들게 되는 주거지역인지 어디가 상가 만들게 되는 상업지역인지 누구도 몰랐거든요. 계획 수립하는 자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발 사업하는 곳이 지정되게 되면 그곳은 도시지역인데 주상공록으로 세분되지 않았을 때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구분이 없었을 때 해당 토지에 대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면 그 행위 제한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면 행위 제한 규정이 가장 강한 것이 어디다? 보전 녹지역입니다. 그 보전 녹지역에 행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용도지역이 확정된 게 아니라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개발 행위를 최대한 규제하는 게 공법에 부합하기 때문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 지역에 새로 편입되었는데 주상공록 세분 전인 경우라면 보전 녹지역에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번에 2주 전에 부천의 대장지구에 대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본 적 없지만 이 대장지구는 김포공항 주변이기 때문에 건물 건축하지 못하는 농경지입니다. 그 농경지에 도시 개발 사업을 발표했다면 이 대장지구는 이제 농림지역에서 도시로 바뀌게 되었는데 어디에 주택 만들게 되는 주거지역인지 어디에 상가 만드는 상업지역인지 아직 결정 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편입되었지만 도시로 결정되었지만 용도지역이 주상공록으로 세분되지 않았을 때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마음대로 건축하게 되면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게 되면 그 건물 놔둬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이 확정되기 전에 개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행위 제한 규정이 가장 강한 곳은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보전 녹지지역입니다. 보전 녹지지역에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한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시험에 용도 지역이 미정인 때 보전 녹지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만 행위제한만 보전 녹지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용도 지역 자체가 보전 녹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대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2번 가지고 나오게 될 겁니다. 35페이지에 박스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한번 눈에 익혀주십시오. 양으로 5번에 대해서는 제기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6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사시었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최대 한도를 건폐율과 용적률로 각각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 도시지역과 관련되어 맨 끝에 칸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그중에 전용주거지역과 관련되어 건폐율 1종, 2종은 각각 얼마씩? 50씩. 일반주거지역은 60, 60, 50, 5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70.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오셨지만 건폐율과 관련되어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은 전, 1, 준으로 구분하는데 전용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얼마? 50.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다만 예외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이 아니라 50%라는 것 확인하시고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 그래서 상업지역의 중1도 알바하면 근육이 생긴다. 그래서 90, 80, 80, 70입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보게 되면 책상 위에다가 567에 9887 적어놓고 시험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건폐율 내 집전화번호라고 하시면 누구나 믿으실 겁니다. 567, 9887입니다. 만약 준주거 지역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면적은 건축면적과 관련된 건폐율은 최대 70.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이 아니라 50.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나와야 되는데 3종 일반 주거지역만은 50%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된 건폐율은 70.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관농자는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그 건폐율을 20%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획관리지역 찾았습니까? 40 동그라미 놓습니다. 유독 계획관리지역만큼은 그 건폐율을 예외적으로 40%로 한다.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예외 딱 두 가지만 하나 봐놓는 겁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 아니라 50%이고 계획관리지역은 20%가 아니라 40%라는 것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도시지역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 가로 속에 100 나오죠.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인데 100, 300 가로 동그라미 놓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주거로 바뀔 때 50 올라가지 않습니까?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로 바뀔 때 50 높아지면서 200. 그래서 50씩 조정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중주거지역은 얼마? 500. 그래서
용적률과 관련되어 전용주거지역은 1종이 100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얼마? 300.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500. 만약 일반주거지역이 4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었다면 400이었을 겁니다. 3종이기 때문에 얼마? 300. 그래서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 3, 5입니다. 제일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주거지역이 300이면 그 사이에는 얼마씩 올라간다? 50씩 더해진다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200씩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자를 빼버리면 그냥 천자 있는 것으로 전제하면 5319입니다. 오늘부터 모의고사 볼 때마다 책상 위에는 뭐가 적혀 있어야 된다? 57에 9887 그리고 135에 5391 딱 세 번만 하십니다. 대신 다음 주에 제가 이걸 어떻게든 문제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다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컨닝에서 못 맞추면 그때는 참 걱정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적어놓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딱 세 번만 해놓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이 있다면 용적률과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해 주시는데 아마 시험에 내게 된다면 용적률 중에 같은 것 짝지어진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업적과 관련되어서는 3, 4입니다. 전용공업적은 얼마? 300. 일반공업적은 350. 중공업적은 400%라는 거 보시는데 전용공업적의 용적률이 얼마? 300%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녹과농자와 관련된 용적률은 80%인데 딱 3개가 예외가 인정됩니다. 딱 3가지 경우는 100%인데 녹지지역 중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런데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는 개발이란 말 들어가죠. 개발을 유보한다?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설명이고 제한적 개발 허용한다? 자연녹지지역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그 용적률이 각각 100%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그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이 녹관농자 중에 건폐율과 용적률 고려할 때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이죠. 생산녹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이 100인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이 100%이기 때문에 녹관농자 중에 그래도 가장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찾으라고 하면 그때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 용도지역 던져놓고 건물과 용적률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 찾으라고. 그럴 때 통상 녹관농자에는 건폐율은 20, 딱 하나만 40입니다. 계획관리지역만. 그리고 용적률은 대부분 80%이지만 녹지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이다? 100. 그래서 녹관농자와 관련된 103군데 각각 동그라미 놓는 겁니다. 생산녹지지역 100, 자연녹지지역 100, 계획관리지역 100.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랑 4개 보시겠습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 전 나온다에 걸려고 하는. 예. 작년에도 하자고 하니까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돈 버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셔서 책상에 써놓고 보자. 그게 결론입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용적률 가지고 시험에 낼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용도 지구에 관한 내용 나오는데 이 용도 지구는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